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요. 그래서 저 휴일 마지막 날인데요. 예, 어제 고등어가 많이 나와서 오늘은 어떤가 하고 다시 한번 나와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고기 잡아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고기를 엄청 잡으셨네요. 와, 예, 통에 가득 차서 지금 손질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손질한 건 있나? 아, 손질한 것도 예, 좀 있네요. 오늘 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 내항에서 잡으신 거예요? 내항이요. 밖에서요? 네. 아, 예, 밖에 내항에서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근데 고기가 동명항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이즈가 동명항이 좀 크긴 한데 어제 또 동명항을 갔는데요. 동명항에서는 예, 고기가 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수산항에 왔는데 예, 조항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항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고등어를 많이 잡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새벽부터 잡았어요. 새벽부터요? 자, 새벽부터. 예? 바람에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예. 바람이 오늘 지금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오면서 파도를 보니까 파도는 또 잔잔하더라고요. 바람이, 예, 파도가 바람하고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휴가 마지막 날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낚시를 아직까지 예, 하고 계시네요. 평일에도 고기만 많이 나오면 또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러 오십니다. 자, 수산항 내항은 이렇고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조금 더 살펴보고 애항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어느 분이요? 안녕하세요. 고기 좀 보여주세요. 예. 네. 자, 많이 잡으셨다고. 예, 예. 지금, 아우, 예, 아우. 밑에 얼음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도, 쿨러를 그래도 채우셨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많이 잡으신 분들은 많이 잡으셨고, 고기가 많이 나와도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잘 못 잡으시니까. 자, 여기 계신 분도 망이 보이는데요. 많이, 예, 망이 아주 풍족하네요. 안녕하세요. 자, 망을 아주 풍족히 잡아 놓으셨습니다. 자, 애항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항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또 한 분이 고등어 한 마리를 잡아 올리셨네. 아, 이거는 그래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통통하게. 괜찮네요. 사이즈 좋네요. 안녕하세요. 이거 좀 봐도 돼요? 자, 아유, 감사합니다. 자, 많이 잡으셨네. 네. 어, 예. 야, 내항에서 큰 놈도 나왔네요. 이거 한 30 이상 되는 놈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또 요 고등어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 이제는 더 나와도 안 찍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애항으로. 자, 애항으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입니다. 12시인데요. 자, 애항을 보시다시피 예, 파도가 아주 잔잔합니다. 자, 요쪽에서 예, 낚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모르고 들어가셨겠지만 요쪽은 예, 군사 통제 구역이라고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예, 수산항 이쪽에서 낚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애항의 조항도 괜찮았다고 예, 하십니다.
자, 휴일 마지막 날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사이 여기에서 또 한 마리 쑥 올라와 주네요. 자, 근데 사이즈가 좀 아쉽네요. 애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좀 아쉽습니다. 물론 큰 놈도 나오기는 합니다. 자, 여기도 물었나요? 아, 아닙니다. 빈 낚싯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 좀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히트. 여기 본 히트 좀 큰 사이즈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예, 좀 커 보이네요. 오, 예. 자, 아, 예, 이놈 큰 놈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저기도 나오고 있네요. 아, 저쪽에도 아, 사이즈 괜찮습니다. 자, 저기 분도 잡으셨는데 사이즈 괜찮습니다. 아, 예, 여기 분 가득 채우셨네요. 한번 내려가서 좀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 분도 히트. 아, 여기도 히트. 아, 여기 고등어 잡아놓은 거. 예, 사이즈가 작은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예, 괜찮은 놈도 있네요. 예, 굵직한 놈도 있습니다. 아, 많이 잡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저쪽에도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예. 어, 두 마리가 걸려 나오고 있습니다. 두 마리. 안녕하세요. 자, 두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분도 히트. 예, 오늘 온 지 한 30분 됐는데, 예, 7, 8마리 잡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 조항이 예, 좋다고 하시네요. 아, 예, 우리 구독자분 딱, 저한테 딱 들켰습니다. 어, 예. 자. 여기 금방 두 마리 잡아 올리신 분인데요. 한 30분 오신 지 30분이나 1시간 됐다는데 한 20여 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예, 금방 두 마리 잡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분은 화면에 나오는 거 싫어하시니까 안 찍기로 하고요. 오른쪽으로만 찍겠습니다. 히트 금방 통 보여주신 분입니다. 네. 네, 한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셨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온 지 또 한 1-2분 만에 바로 또 나오네요. 아, 예, 옆에 분도 히트. 아, 여기 도사님도 히트. 자, 올라왔습니다.
바로 옆에 분도 또 왔네요. 여성 조사님이 계시는데 좀 보여주실라나 모르겠네. 자, 예, 많이 잡으셨네. 이것도 자, 해줘야 돼요? 예? 이것도 해줘야 돼요? 아, 예. 자, 감사합니다. 500원이에요. 아, 예, 예. 달아놓으십시오. 예상입니다. 자, 일단은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 조항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간이 12시인데요 일찍 오신 분들도 있고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한 20마리에서 뭐 30마리 이렇게 잡아 놓으셨네요. 자, 수사랑 소식은 이제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네,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